안녕하세요. 저는 TDF의 아트센터 실장 겸 샌드박스 GMF 프로젝트의 디렉팅을 맡고 있는 박석현입니다. 전 TDF에서 샌드박스 프로젝트인 픽셀빌 복셀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DF에서 김동희라고 하고요. 현재는 픽셀빌 팀에서 게임을 만들면서 복셀 디자인과 함께 게임 레벨 디자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게임 회사로 시작을 해서 계속 게임을 오랫동안 만들다가 중간에 잠깐 애니메이션 같은 좀 다른 쪽으로 좀 있다가 다시 이제 게임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게임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해왔는데요. 2010년 첫 회사부터 픽셀 디자인 업무를 주로 하다가 TDF를 통해서 복셀 디자인 업무를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다른 팀원들처럼 게임 관련 쪽 일을 했었고요. 캐릭터 디자인과 모델링,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런 쪽을 좀 맡아서 했었습니다. TDF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2019년에 설립이 됐고, 저희는 넥슨하고 네오플의 2D 관련된 픽셀 그래픽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넥슨이나 네오플 쪽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던 그런 베테랑 디자이너들을 포함해서 한 50분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샌드박스 일을 시작할 때는 저 포함해서 스태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지식이 거의 없었고, NFT나 블록체인에 관련된 지식이 사실은 없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샌드박스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일반 보통 게임하고 뭐가 다른 건가?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계속 만들어 보고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으로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유저 크리에이트 컨텐츠이기 때문에 기획을 통하거나 짜여져 있는 그런 그림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돌발적인 그런 되게 불규칙적인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융합이 돼서 이게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였어요. 샌드박스 안에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큰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아트실 실장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저희는 이제 복셀 디자인을 이용한 컨텐츠들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뭐 피규어가 됐던 게임이 됐던 뭐 영상이 됐던 그러는 중에 이제 복셀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을 좀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복셀 애니메이션 툴을 찾다가, 그게 이제 샌드박스 지원하는 복스 에딧이라는 툴이었고, 그 툴을 접하다가 샌드박스랑 통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픽셀빌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GMF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샌드박스에서 보지 못한 귀엽고 정말 좀 다른 좀 색다른 이미지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샌드박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저희가 해왔던 일들과 좀 공통점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샌드박스 내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게임들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의 기본적인 그 템플릿 양식 있지만, 저희는 기존에 해왔던 복셀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일 수 있는 디자인, 정사각형의 그 원형적인 디자인을 살린 캐릭터를 피코라고 저희는 칭하고 있는데, 피코의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프로젝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현실과 조금 비슷하게 꾸며낸, 그러면서도 조금 게임만의 어떤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 좀 다양하게 시도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즐겁게 게임을 할수 있으면서도, 확실하게 저희가 아트웍이 다른 게임들과는 좀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보시면서 귀엽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GMF에 참가하게 되면서 게임메이커란 툴과 복스에디터라는 툴을 통해서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현실로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걱정들도 있었고. 근데 샌드박스 팀과 지금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드러나고 실현 가능한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짜릿한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작업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게임 안에서 구현이 되는 걸 보면서 성취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메이커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오는 아쉬움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따로 피드백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 더 샌드박스 자체는
유저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스튜디오들한테도 굉장히 잘 대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가령 이제 본사와 소통이 필요할 때는 중재해주면서 더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혹은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만들면서도 어렵거나 조금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게임사나 어떤 다른 메타버스 게임과는 확실하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온라인 게임이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온라인 게임들은 전투나 특정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면, 지금 있는 메타버스는 우리의 세계를 이제 가상세계로 구해놓은, 샌드박스 같은 경우 복셀로 그 가상세계를 구현해놓은 세계인데, 특정하게 전투나 이런 부분에 특화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물이나 사람들과 더 친밀하고 깊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들은 보통 게임 중에서 맥스를 많이 쓰거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전문 툴도 아니고 정말 종합적인 툴이기 때문에 온갖 기능들이 다 되는 복셀은 딱 복셀에 특화된,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물론 지금 아직 개발 중인 상태이지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임 메이커라는 툴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능성이 많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그 툴에 적용시켜서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짧다. 앞단에 복셀이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복셀이라는 것을 잘 다루는 가정하에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결과물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큰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막상 써보면 사실 아직은 이제 불편한 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언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프로그램에 조금만 익숙해져 보면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도록 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느껴져요. 겉보기에는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조금만 경험해 보면 금세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픽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픽셀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샌드박스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복셀 아카데미를 따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복셀 디자이너들을 양성하고 샌드박스와 저희 TDF라는 회사가 같이 시너지를 서로 만들면서 이 전체적인 큰 생태계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임 외적인 부분도 많이 해왔었고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더 샌드박스가 단순히 게임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희가 가진 디자인의 성격 자체가 확실히 다른 게임사들이 만드는 디자인과는 차별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꽤 오랫동안 픽셀 및 복셀 디자인을 진행해 왔는데요. 3D 그래픽이 이제 가장 발전하던 시기엔 어느 순간 2D 픽셀 그래픽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픽이라고 치부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3D 그래픽이 발전하고 유행은 돌고 돌듯이, 비교적 최근에는 그런 픽셀 그래픽이 또 하나의 독창적인 아트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샌드박스는 그 픽셀에 있는 유니크한 그래픽 강점과 3D, 입체적인 3D를 잘 활용한 복셀이니까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픽셀이 됐던 복셀이 됐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차이일 뿐이니까 관찰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많이 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여러 번 시도를 하고 계속 해보고 다시 지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이거는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픽이든 디자인이든 근본적인 부분은 많이 보고 많이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픽셀로 표현하느냐, 3D 모델로, 모델링으로서 표현하느냐, 뭐 대생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그려보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바타를 만드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 아바타를 하나 만들면 자기를 대신해서 이 친구가 되게 다양한 세계들을 다 다닐 거잖아요. 뭐 게임이 됐든 어떤 컨텐츠가 됐든 간에
심지어 뭐 은행들도 들어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바타에 결국에는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뭐 에셋들이나 옷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구매하면서 한번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샌드박스가 지금 굉장히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뭐 툴도 그렇고 게임의 경험도 그렇고 아직은 걸음마 단계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건 반대로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게임 메커라는 툴이나 그런 복스 에딧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너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다는 것.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들이나 지금 제작자들이 펼쳐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 1년 뒤, 뭐 3년 뒤, 5년 뒤를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알파 시즌 때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게임을 빠르게 만들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나 이 세계관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애정이 녹아들어 있다라는 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샌드박스 많이 한번 해보시고 기대감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픽셀비 프로젝트는 기존의 샌드박스에 들어있던 게임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좋게 봐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